제가 또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판사 초년 몇년 후에는 그 대법원 행정처라고 법제도 개선이나 그걸 관리하는 자리로 제가 어떻게 가게 됐어요. 재판 한 10여 년 하고 이법좀 관심 있게 보니까 제 눈에 이런 우리 사회의 그 특히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계속 이렇게 막혀 있는 제도, 잘못된 제도들이 눈에 들어 보이더라고요. 아,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. 또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고통은 당하지만 풀어가는 길을 모르시고. 그러면 제가 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또 제가 판사라는 자리까지 우리 사회의 부모님 만들어줬는데 작은아마 또 제가 마침 거기 눈에 보이니 기회고 할수 있는 자리고. 그리 하다 보니까 몇번 하긴 했습니다. 미결수 수의 착용 이제 더 이상 안 하게. 90년 우리 이제 교도소에 구속된 피고인들 사건 맡아가면은 자기는 분명히 무죄다 억울하다 하는데 그때 파란 수의를 입고 밖으로 다녔거든요. 법정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제 눈에 아, 이거 잘못된 건데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근거가 좀 잘못된 근거가 있겠더라고요. 풀어가는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보면 이슈가 되면 잘 고쳐지거든요. 그래서 법무장관 상대론과 이 수의 착용이 불법이다 해서 소송을 걸었죠. 그러니까 이거 저기 이슈가 되고 이래 하니까 이제 신문 기사를 보는 분들은 되게 또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.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잘못된 제도가 아직까지 있나. 그래가지고 또한 이렇게 또 언론에도 또 이제 보도가 되고 하니까 당국에서는 할 말이 없죠. 한 1년 뒤인가 법무부 장관이 이걸 폐지를 하더라고요. 그 이제 법정에 사복 입고 올수 있도록. 또 기억이 남는 게 그러고 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때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사복 입고 나오시는 모습을 제가 좀 기억이 새로웠습니다. 그전 같으면 이제 수의를 입고 나왔겠죠. 뭐 우리 다 일상 시민들 사는 게뭐 특별한 큰 사건이 잘 없습니다. 그냥 평소에 이제 그래도 변호사 생활을 제가 어떻게 하는 게좀 잘하는 것일까? 뭐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제 역할은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는 해왔죠. 뭐큰건 아닌데 뭐좀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명구스럽습니다만은 한 78살 된 노인인데 귀를 전혀 못 들어요. 대화가 전혀 안 돼. 소송을 져가지고 왔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젊을 때 아버지한테 논을 이제 그 형제들간의 분재 받았나요? 한 20년 붙였어요. 한 1,000평 되는 이제 산골에.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. 그 형님이라는 분이 동생한테 논을 빌려준 거다. 아, 물론 그동안에 다, 농사 지은 거 다, 우리 당자가 다 가졌죠. 뭐 어떤 세준 거 없고.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시 상황이나 이게 20년간 형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는, 이런 또말 들어보고 하니까 이거는 좀 억울하게 졌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이분이 기초 수급자고 돈도 없고 말도 안 되니 처음에 와서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. 찾아오셔가지고 아, 도저히 지금 돈도 없고 맡아줄 데도 없다. 근데 이분은 뭐안 맡아주면 그대로 날리거든. 근데 이제 1심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1심에서 자기 이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게 설명을 해야 또 증거도 구하고 동네 증인도 찾고 이래 할 때, 자료 등기부도 찾아보고 할 텐데 그게 매우 부실하더라고. 자료를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바로 잡을 수도 있겠다 하고 내가 안 해주면 저분은 완전히 이걸로 끝이겠구나 그 생각 해가지고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이제 만나면 전혀 대화가 안 되니까 필담을 해요. 그래 이제 컴퓨터에 화면을 띄워놓고 또 글이 안 잘하는데 말로 이제 다 들어가지고 몇 시간씩 하고 있는데 제 느낌은 아 잘했다 싶어요. 좀 밝혀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제 판단은. 그래서 그리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 이게 사회가 저를 이만큼 만들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자. 그래. 나름대로 좀 의미를 갖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은 없는 원래 잘 없습니다. 개개 판사로 보면 다만 이제 그때 제좀 생각은 그래서 제가 이제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그런 저런 그게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어려운 쪽 약자는 항상 제가 특히 더 소홀히 안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. 혹시 내가 잘못 봐서 이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. 그래. 그 말씀 하시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게한번저 강경에서 판사할 때인데 제가 뇌물이라면 뇌물 받은 적이 있는데 무슨 재판인지 기억도 안 나요. 그 당사자가 판사실 앞에 배추 두 포기 무세 개인가 갖다 놨더라고요.
그래서 돌려줄 수도 없고 한번 그런 기억이 있고 한 번은 또 그때 이제 단독 판사 초임일 거예요. 서울 남부 지원에서 내가 이제 그 주관 해서 재판 안 하니까 혼자 그때 그 이제 소송 당자들한테 그 소송 안내하는 거 그때는 그게 없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피고가 갑자기 법원에서 생년처럼 소장을 받아보면 뭐 5천만 원 갚아라 집을 내놔라 그러면 어찌 대응할지를 모르더라고요. 법정에 아주 당황해가지고 법정에 나와요. 그때도 변호사 살 돈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거든. 30년 그리고 법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저분들이 제대로 이 소송 대응하는 그 준비 요령만 제대로 해도 억울하게 앉을 수가 있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손님 의뢰인들한테 이제 소송 안내문을 제가 만들었어요. 이 소송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시라 내용을 잘 설명하시고 할 말을 또 증거를 이렇게 주변에 찾아보고 준비를 하시라 하는 그런 내용을 한 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일반인들 그 시각이 이해가 쉬워야 되니까 청계산 등산하던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이 내용 특별히 어려운 거 없나 거기 이제 제목이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였어요. 그때 제가 그래 그걸 하니까 또 남부 지원장님이 그걸 보시고 그 대부분의 건의를 해서 전국에 확대를 시키더라고요. 그럼 지금도 보니까 그 안내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소송 이제 다 조금 더 이제 그 보충이 되는데 그때 참 보람이 좀 있어요. 그 높은 자리에 대한 그런 의욕이 그게 그리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오히려 내가 좀 더 이게 내 마음에 맞게 나한테 맞게 좀 더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게 좀 그쪽으로 항상 결정을 해왔던 것 같아요. 한 번 저 이것도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그 판사 말년에 고향 쪽으로 가고 싶더라고. 그때 어떻게 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판사 생활 더 이상 의욕이 사라지고 그래 한번 고향 극장 지원장으로 가서 한번 마치고 막 개업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인사이동할 때 극장 지원장으로 지원을 했거든. 아마 그분들은 좀 이상한 친구구나 생각했을 거예요. 안 보내주세요.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사표 쓰고 이제 내려왔죠. 조금 취향이 원래 뭐 관에 높은 자리는 이런 데는 원래 좀 그게 뭐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좀 뭐 고민이라면 고민을 좀 하고 이제 결정을 이제 북한 생활을 한 12여 년 하면서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좀 잘 사는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항상 그래도 우리 산골 시골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. 회기성이라 항상 그립고 또 서울에는 저 같은 사람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고 그래 고향 쪽으로 가면은 또 여러 우리 또 품 안에 사람들이 또 따뜻하게 또 의지하고 도움도 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작으나마 좀 저도 제 가진 그동안에 공부한 거라든지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고향 쪽에서 나머지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게 더 저한테 충실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지금은 한 30년, 40년 돼가면